오늘 지금 현재 나스닥이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2.25% 빠지고 있고요. 다우도 0.93%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제법 크게 나오고 있고요. 자, 현재 내추럴 가스 매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세가 매도, 하락 추세니까 매도. 자, 여기 저점만 이탈한다면 밑으로 충분히 더 추가 하락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긴 분봉, 30분봉, 60분봉 다 하락 추세 현재 중입니다. 장권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 부위 상당히 지키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자, 여기 직전 고점대 5분봉에 241권역, 그 권역대 30분봉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60분봉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점처럼 잘못 넘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계약은 조금 더 홀딩해 보겠습니다. 반등 나오면 위에서 추가로 다시 매도했던 거, 청산했던 거 다시 한번 매도 진입 생각도 있고요. 밑으로 추가로 쳐지면 좀더 홀딩.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단 다 청산합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30달러 수익. 원화로 한 100만 정도 수익 났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폭의 하락 이후에 3일 반등을 했으면 전일은 가볍게 조정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정도. 아래 윗꼬리 달고, 내지는 여기 정도 가볍게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 강하게 못하는 겁니다. 자,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로 접근하라. 어설프게 저점 매수 이런 데서 올라온다고 저점 매수하면요,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집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